현재 EPL 순위 2위 맨시티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혼란을 보니까 SPL 혼란을 쓴 맨시티가 마렵더라고. 그럼 맨시티 해야겠지? 신상, 현역, 2패를 챙긴 맨시티예요. 강화 등급은 올은카 써야겠지? 부담가치 7,500억, 급여는 꽉 채웠어요. 스탯 좋은 맨시티 미패 SPL 혼란. 체감과 크로스가 야무진 필포드, 약발 사인 포츠 베나실. 중거리, 잿돈이가 야무진 덕배. 급여 21호 출시한 월드컵 디아스. 골문 미패를 탈출한 아칸지까지. 현역 맨시티는 미패와 성능을 둘 다 잡을 수 있을까? 뒤로 패스, QW, 허터, 혼란 사이렌 켜주고 움직임 보면서 제또 에일. 적배가 스루를 찔러주면 마레즈가 빠르게 달려가 제또디. 마레즈 감차 깔끔하잖아. 세컨볼이 우리 팀한테 오면 중거리 때려야겠지. 깔끔. SPL 혼란은 쓰면서 느낀 거지만 생각보다 중거리나 감차가 잘 들어가더라. 제또띠. 중거리 스탯 아쉬운데 신기해. 자, 이제 맨시티로 크로스 플레이해야겠지. ZW. 마레즈의 왼발과 130의 커브가 만난다면 혼란이 행복해요. 허터, 롤브로 수비 제치고 침착하게 패스 후 마무리. 왼쪽에 수비가 많으면 오른쪽으로 전개해야겠지. 박스 안에 들어왔다면 침착하게 패스 플레이. 오늘 가져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미패도 챙기면서 성능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센터백과 키퍼가 아쉬울 수 있지만 먹힌 만큼 더 넣어줄 선수가 있어요. 급여 230으로 가능한 미패 맨시티 어때?